싱어게인에 나온 곡들로 전해드려가지고 오늘 마지막 곡은 싱어게인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백지영 씨의 노래 중에 제가 리메이크하고 싶어서 제 앨범에 넣은 곡이 있는데요. 같은 마음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넘버 원이라는 드라마에 삽입됐었던 곡인데요. 드라마가 그렇게 비틀보진 못해서 노래는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았는데 제가 듣는 순간 내가 내 곡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손님들도 바람 따라 대구로 가시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여러분 오늘 기본 매상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지난달에 매상이 제일 적었어가지고 11월 돼서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이런 걱정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또 그 생각을 잠시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바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곡 같은 마음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드라마에 삽입된 곡이어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같다는 그런 가사의 이야기거든요. 장기 연애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이 계시고 또 식구들과 떨어져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또 주말 되고 하니까 또 떨어져 계신 분들 그 중에 또 내가 전화해볼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말 되시라고 같은 마음 골랐습니다.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말 듣고 있나요? 오, 또 다짐 말.
잊으면 안 돼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